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개 법안이 국회에서 재차 부결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4개의 이탈표가 나왔고 야권은 다음 달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범행 기억이 없다고 했던 박 씨는 취재진에 조금씩 기억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석유시설 공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국제 유가가 5% 이상 급등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권을 침해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강력히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 그러니까 결국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표 단속을 강조하며 부결을 이끌어내긴 했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예상 밖 이탈표가 4표나 나오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손상이 불가피해졌죠. 표결 직후 규탄 대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더 검증한 뒤에 11월에 더 센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 등을 담은 김 여사 특검법은 찬성표 194표에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최대 4명이 이탈했다는 겁니다. 최혜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재의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오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역사의 우점을 남을 일이 또 국회에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또 행사했고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똘똘 뭉쳐 또 폐기시켰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땅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세 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부결된 법안들을 다시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 주도의 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폐지로 이어지는 도돌이표 국회 정국이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여권에선 김 여사 리스크를 수습하지 못하면 다음 특검법에선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부결 때는 반대가 109명으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똘똘 뭉쳤지만 이번 2차 때는 적어도 4명이 특검법에 반대하지 않은 거니까요. 한동훈 대표도 어제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그때도 부결을 당론으로 삼겠느냐는 질문에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며 김 여사 리스크가 계속 확산될 경우 다음 특검법 방어는 장담할 수 없다는 여지를 열어둔 바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08명 모두 더 선명하고 자신 있게 비판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우리가 만든 정권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단일 대우를 외쳤지만 이탈표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야권 전원이 특검법에 찬성했다면 여당에서 당론에 반기를 든 인원만 4명입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부결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이번엔 넘어가더라도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꾸준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면 그건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MBN에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실에서 여사 관련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도부가 지난 만찬 회동에서 우리는 하나라며 건배사를 했지만 김 여사 리스크가 더 커진다면
여권 분열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복, 반복해서라도 끝까지 간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있을 국정감사에서부터 김건희 여사 의혹을 본격 정조준하고 있죠. 이제 4명만 더 이탈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뚫을 수 있게 된 만큼 여론전에 더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은 곧바로 단체 규탄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민의힘이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무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언제까지 도대체 용산의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로 살 겁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참담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겨냥한 본격적인 움직임도 예고했습니다. 김건희 심판본부를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고요.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며 벼르는 모양새입니다. 여당 내 이탈표가 확인된 만큼 김 여사 이슈를 더 몰아붙여 확인된 균열에 틈을 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될 때까지 한다는 각오는 확실하다며 특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거라는 당내 분위기를 전했고 다른 의원은 내표 이탈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임계치에 다가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달 재발의를 예고한 민주당은 새로 보완될 김여사 특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방식 등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여권 단일 대오는 사실상 무너졌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배후설이 나오는 자신을 공격하라고 사주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감찰을 해야 한다고요. 대통령실 측에선 이러다간 당과 대통령 모두가 다 공멸한다며 말리는 분위기입니다. 김정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 이전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당내외 여론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민주당 특검법이 해법은 아니라며 부결을 독려했습니다. 민주당 마음대로 골라서 민주당 마음대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유난 갈등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민심을 아우르고 동시에 당내 현안에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의도란 분석입니다. 다만 용산 배후설이 불거진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사주 의혹은 해당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친한계도 대통령실이 대통령 부부를 음해한 김 전 행정관 문제를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산에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능멸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펄펄 뛰면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친한계 한 인사는 MBN과의 통화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내 연관된 인사가 있다면 윤리위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는 김대남 전 행정관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당내 특히 친윤계는 다릅니다. 한 대표가 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라면서 비판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대로라면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당부터 몰락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죠. 이들은 왜 이렇게 감찰을 말리는 걸까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끄럽게 하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대표의 입으로 꼭 해야 되나? 지도부에 불리한 게 있나? 한동훈 대표께서 그 김대남 녹취록 관련해가지고 공력을 너무 많이 쓰시는 느낌은 좀 그렇게 뭐 대표가 힘을 쓸 인물이 아닌데 오늘 하루에만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대표가 나설 일이 아닌데 한 대표가 직접 감찰을 지시하며 논란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김 전 행정관의 거취가 하루빨리 정리돼야 한다는 여권 내 공감대는 있지만 한 대표의 대응이 자칫 당정을 공멸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꾸 타겟을 대통령실을 몰아가니까 왜 이상하다. 저도 의아해요.
지도부 내에서도 수위 높은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은 SNS에 한 대표 측근들이 공작 정치 운운하며 급발진이라 싸잡아 비판한 뒤 글을 삭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박근혜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복수의 의원들은 MBN에 한 대표가 정작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이 상황이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한 대표가 마땅한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 사면 초과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 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법원에 대북송금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입법부가 사법부 일에 계속 간섭을 하는 모양새인 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 삼권 분립을 부정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대북송금 사건 때리기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최근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실체가 드러났다며 검사 탄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검찰은 희대위 조작 사건으로 야당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고 모해 위증을 교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은 당연합니다. 국정감사 이후엔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과 입법 등 국회가 가진 권한을 총동원해 검찰 힘빼기 나서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 대표 측이 법원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사법부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도 중형을 선고할까 두려워 그 재판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판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검찰 수사에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려는 국민의힘 간 공방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10월이 위기다, 아니다, 11월이 위기다. 이렇게 각 당이 서로 위기설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정치부 이병주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기자, 먼저 10월 위기설, 이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정부 여당이 10월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주부터 약 한 달 동안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죠. 한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별로 김 여사 의혹 관련 파트를 나눠서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 또 국감에서 나올 의혹들까지 종합해서 특검법을 또 발의하는 건 물론 국정조사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주장이고 그럼 10월 위기설의 실체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10월 위기설의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뿐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면서 여권에서부터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론이 더 흔들리면 국민의힘 내부에 회의론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뭐 당연히 야권은 공세의 고삐를 더 조이겠습니다. 네, 이번 10월 위기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시작이었던 2016년 상황과 많이 비교하는 야당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당시 국정농단 의혹의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증폭됐었거든요. 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재단 등이 터져나왔던 시점까지는 온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야당 일부 의원들은 또 야권 성향 시민단체들과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역풍 맞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지만 해당 의원들은 탄핵 청원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군부를 떼고 있는 중이라 이겁니다. 그럼 11월 위기설은 민주당의 위기라 이 얘기겠네요. 예,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 예상보다 더 세게 나왔고요. 네. 두 사건 모두 11월 중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거 수위에 따라서 의원직 상실과 차기 대선에 출마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1심이더라도 결과를 간과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는 여당이 또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네, 바로 그제였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와 변호인간 녹취가 하루 종일 화두였습니다. 내용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폭로가 두렵다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제사 그 조직을 관리해서 전에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일천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네, 민주당은 녹취를 어떻게 입수했느냐 또 짜깁기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 등을 추가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예, 이병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혁신당이 민주당의 조건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돌연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두 당의 신경전이 계속되는가 싶었는데 이대로면 진다는 위기감이 반영이 된 겁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결국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TV토론 뒤 이틀간 ARS 여론조사를 진행해 모레 그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싸움은 오늘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어젯밤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단일화 방식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오늘 아침 민주당이 결렬을 선언한 겁니다.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 말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두 후보 간의 합의 내용대로 수용 저희는 했는데 조국혁신당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은 넣어서 안 돼, 넣지 말자는 취지로 아마 협상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못한다. 협상 결렬을 통보받은 조국혁신당은 당혹스럽다면서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권 심판이라는 대의를 위해 역선택 방지 조항 포함 등 민주당이 내건 조건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배신할 수 없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로 그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린 두 당이 험지 부산에서 승리를 일궈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후원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감독은 이 사건으로 감독 자리에서 경질되기까지 했는데 금품을 건넸던 업체 회장까지 모두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단 후원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던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논란이 커지자 기아는 정규 시즌을 코앞에 두고 김 전 감독을 해임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각각 징역 4년을, 후원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후원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과 함께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혐의와 장 전 단장이 FA 계약을 앞두고 있던 야구선수 박모 씨에게 2억 원의 뒷돈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며 부정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소 열렬한 기아 팬이었던 김 씨가 선수단에 수억 원 상당의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자, 한 말씀만 해주시죠. 1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선고한 만큼 검찰이 항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박대성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당초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조금씩 기억이 난다고도 했는데 죄송하다던 박대성은 오늘 오전 취재진을 보고 살짝 웃기도 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10대 여성을 이유도 없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박대성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치장에서 나오며 카메라를 보자 살짝 입꼬리를 올리더니 이내 고개를 숙입니다.
그동안 증거가 있어 살인은 인정하지만 범행은 기억하지 못한다던 박 대상이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이어지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만 답합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할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박 대상은 지난 26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소주 4병을 마시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이후 식당 앞을 지나던 일면식도 없는 17살 청소년을 800m가량을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범행 직후에도 2시간 동안 인근 술집과 노래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평소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요. 범행 전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따라갔던 것도 기억 못하고. 박 대상은 술만 마시면 폭력 성향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치와 별개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박 대상의 심리를 분석하는 한편 이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상대로 이른바 짝퉁 명품 가방이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호객꾼들은 물건값의 30%를 가져가는데 이렇게 주지 않으면 위조 상품을 산다고 신고하기 때문에 공생관계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박혜빈 기자가 비밀 매장에 가봤습니다. 매달 35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서울 명동 거리입니다. 한 남성이 일본인 관광객에게 자신이 맨 가방을 들어 보이며 은근슬쩍 말을 겁니다. MBN 취재진이 관광객을 가장해 호객꾼을 따라 지하에 있는 가방 가게로 가봤습니다. 단속을 피하려는 듯 잠금 장치까지 설치돼 있는데 비밀번호를 누른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주로 20대, 30대 일본인 여성들이 선호하는 에르메스, 디올 등 명품 가방이 가득한데 모두 짝퉁입니다. 가방 가격은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다양하고 가격을 깎아주겠다며 유혹합니다. 손님이 가방을 구매하면 수익금의 30% 정도가 호객꾼들에게 돌아가는데 호객부터 모조품 판매 행위까지 모두 다 불법입니다. 이처럼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짝퉁 거래가 판을 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고질적인 인력난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으로 단속하려면 일일이 증거를 수집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기획수사가 필요한데 28병이 전국을 관할로 담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짝퉁 판매가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버스 앞문에 사람이 너무 몰려서 혹은 급하다는 이유로 뒷문으로 버스 타는 분들 간혹 있죠. 뒷문은 승차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 보니 사고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버스기사들은 제발 앞문으로 승차를 해달라고 하지만 잘 안 듣는 겁니다.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또 버스기사에게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려다 문이 닫히면서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술에 취한 채 뒷문으로 타려다 발이 문에 끼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현장을 둘러봤더니 여전히 많은 시민이 우르르 뒷문으로 몰려듭니다. 퇴근길 서울 강남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뒷문으로 타기 직전 문이 닫혀버리는 아슬아슬한 상황도 목격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편할 때는 앞문으로 타기가 어려울 때는 있는데 그럴 때는 뒷문으로 승차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는 뒷문 쪽이 버스 기사의 위치에선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석엔 이렇게 반사경과 CCTV 화면이 마련되어 있지만 승객이 많다 보면 뒷문으로 탑승하는 승객을 확인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승객이 뒷문으로 타다 다칠 경우 그 책임은 대부분 버스 기사에게 돌아갑니다. 미련 놓고 이제 아프다고 여기 저 신고 접수해달라는 분들도 있죠.
치료해달라면 치료해줘야죠. 아무래도 징계는 받죠. 일단 안전사고가 났으니까. 하차문으로는 당연히 하차만 하실 거기 때문에 법령에서 그런 것을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아요. 지난해 시내버스 이용객은 약 940만 명. 더욱 엄격한 승하차 기준 마련과 함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최근 전방 군부대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이었고 여기서 우리 정보를 중국으로 빼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견돼 군 당국이 부랴부랴 철거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전국 경찰기관에도 중국산 CCTV 수백 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등에 설치된 CCTV 수백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최소 760대에 이릅니다. 중국산 CCTV가 117대로 가장 많이 설치된 경기 남부경찰청의 경우 산업 스파이를 잡는 부서에도 중국산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라는 게 애초에 그 독립된 전산망이라서 해킹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당연히 해킹은 여지껏 한 번도 없었고요. 광주경찰청 역시 간첩과 이적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에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일부 중국산 CCTV에는 제조사가 몰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이른바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 스파이나 간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차적인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반 경찰서까지 확대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나올 것 같고요. 경찰청은 이것에 대해서 즉각 조사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세간의 우려와 달리 경찰은 아직 중국산 CCTV를 통한 해킹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분리된 전산망을 이용하더라도 앞서 대법원과 선관위 전산망 해킹 사례가 이어졌던 만큼 국산 CCTV로 교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헤즈볼라 기반 시설 200곳을 표적으로 대규모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폭격의 목적이, 그러니까 표적이 헤즈볼라의 새 수장이라고 보도했죠. 아군 손실이 있더라도 공격을 몰아쳐 헤즈볼라의 재건 의지를 아예 꺾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 한 대가 착륙하자마자 공항 근처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활주로 인근에서 밤하늘을 환히 밝힐 만큼 더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각 3일 밤부터 4일 새벽 사이 이스라엘이 베이루트 공항 인근을 대규모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외에도 레바논 내 헤즈볼라 정보본부와 지휘센터, 테러 기반 시설 등 목표물 200곳을 전방이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국경 지역 지상전에서 이스라엘군 17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라면 연이틀 이스라엘의 병력 손실은 25명입니다. 2006년 헤즈볼라와의 지상전에서 34일 동안 병력 121명을 잃은 것보다 빠른 속도입니다. 아군 손실에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남아있는 헤즈볼라 지휘부를 제거해 조직 재건의 싹을 없애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 CNN은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베이루트 공습이 헤즈볼라 새 수장 사피에딘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대한 공습도 감행해 하마스 잔존 사령관 한 명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겨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란 석유 시설이 다음 공격의 목표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은 전면전 확산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 말만으로도 국제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동 위기가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don't believe there's going to be an all-out war. I think we can avoid it. There's a lot to do yet. A lot to do yet. 앞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을 지지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석유시설을 겨냥한 보복 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과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사 공격의 목표물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곧바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 대응 방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수습에 나섰지만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미국 대선도 미묘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미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줘 미국 대선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용구입니다. 18호 태풍 끄라톤이 지나간 대만 남서부 지역은 말 그대로 쑥대밭이 돼버렸습니다. 철제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고 항구에 컨테이너까지 굴려버리는 강풍, 또 1700mm라는 믿기지 않은 양의 폭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김한준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고 시속 173km의 강풍에 지붕이 뜯겨져 나갑니다. 한식당의 철제 진열대는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주차장의 차고문 역시 종이처럼 펄럭입니다. 아파트 옥상의 철구조물도 바람에 떠밀려 떨어지고 항구의 컨테이너까지 굴러다닙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를 나온 한 기자는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맙니다. 많은 직원들이 힘을 합친 호텔 로비의 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직원이 두 명뿐인 슈퍼마켓의 문은 바람과 함께 날아가 버립니다. 18호 태풍 끄라톤이 상륙한 대만 서남부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강풍과 함께 1700mm 이상의 폭우까지 쏟아지며 많은 지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이 여파로 가오슝에서만 14만 가구가 정전됐고 20만 가구의 단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숨진 사람만 최소 2명, 부상자는 1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끄라톤은 주말쯤 대만 북쪽 해상에서 소멸하겠지만 남아있는 수증기 때문에 일요일쯤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선 선박이 전복돼 최소 78명이 숨졌습니다. 정원이 30명인 선박에 10배의 승객이 탔으니 배가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박이 항해 중 점점 기울어집니다. 급기야 180도 뒤집히더니 이내 물에 빠진 승객들이 선박 주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현지 시각 3일 민주 콩고와 르완드 국경지대에 있는 키부 호수에서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수용 인원 30명보다 10배가량 많은 278명이 탑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격자들도 선박이 심각하게 과적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가운데 최소 78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전히 실종자가 많아 정확한 사망자 집계까지는 최소 4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 콩고는 끊이지 않는 내전으로 육로가 막혀 해상 이동이 잦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박 과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지난 6월에도 80명이 침몰해 숨졌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하며 여야 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지만 손발이 안 맞는 걸까요? 대통령실이 25학년도 증원 조정은 사실상
활시위를 떠난 일이라며 거듭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미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언을 조정했다가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잇따라 만나 여야 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조건 없는 만남을 강조했습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고 그리고 전제 조건을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해서. 다만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논의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을 그었습니다. 대입 절차에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의제로 논의한 거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 그러면서 정부가 내놓은 2천 명이 오답이라면 새로운 답을 내달라며 원점에서 같이 계산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서울대 의대가 집단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선 의대 확장의 독단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휴학 승인은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때라며 의료계를 향해 협의체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이후 주요 암 수술뿐만 아니라 소아암과 희귀질환 수술 건수까지 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로가 누적된 의사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호소해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기약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나고 200일이 넘게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일단 선생님들은 병원으로 돌아와 주세요. 아직은 우리 하은이를 보낼 저도 마음의 준비를 못했습니다. 치료받지 못하다 죽었다는 대한민국 되지 않도록. 거리에서 목이 쉬어라 외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전공의 의대 교수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실제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시행된 6대 암 수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감소했습니다. 소아암 수술도 지난해 591명에서 452명으로 24%가량 줄었고 희귀 수술도 13%가 줄었습니다. 그 적기에 그 수술을 안 하면은 장애가 생기거나 얼굴 변형이 오고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늦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애타는 상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전공의들은 꿈쩍 안고 있고 정부는 전문의와 PA 간호사 중심 병원을 만드는 개혁에 나섰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피로도가 누적될 거고 누적되면 또 분명히 다른 문제들이 또 야기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볼 때는 환자들은 늘 불안한 거죠. 전공의가 떠난 자리가 환자와 가족의 눈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너무 더웠던 여름에 더 기다리던 첫 단풍 소식입니다. 강원 설악산에 예년보다 엿새 늦게 단풍이 들었다고 기상청에 발표했습니다. 늦더위가 단풍이 물드는 시기까지 늦춘 건데 오늘도 전국이 10월답지 않은 많은 높은 낮 기온 탓에 일교차가 컸습니다. 20도 이상 차이가 난 곳도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1595m에 있는 중청대피소에서 설악산 자락이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2주일 전쯤 같은 장소에서 바라봤을 때보다 울긋불긋한 빛깔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첫 단풍이 찾아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시작해 20% 면적이 단풍으로 덮이면 기상청은 단풍이 들었다고 판단합니다. 설악산의 올해 단풍은 지난해보다 나흘, 예년과 비교해 엿새 정도 늦게 관측됐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으로 10월 첫째 주인 오늘도 서울이 평년보다 1.6도 높은 24.2도를 기록했습니다. 아침에는 추워가지고 이렇게 외투를 챙겨 나왔는데 또 지금은 너무 더워서 저도 지금 땀 흘리고 있고.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면서 아침엔 춥지만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에 낮 기온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났습니다. 경기 의왕시 청계동은 낮 기온이 28.9도를 기록해 아침보다 20도 이상 벌어졌습니다.
맑은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부터 하늘이 흐려질 전망입니다. 6일 오전부터는 약화된 태풍으로부터 유입된 수증기가 찬 공기와 부딪히는 제주도와 남부 중심으로는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영동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뒤에 또다시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MBN 뉴스 김인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이에 발끈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과 대한민국을 콕 집어 가차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나서서 우리 군이 공개한 괴물 미사일 현무5를 조롱했죠. 권영범 기자입니다. 북한 특수작전 부대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격파를 선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핵 보유국이란 걸 강조하며 서울과 대한민국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든다면 가차없이 핵무기를 포함한 수중의 모든 공격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핵무기 사용을 강력히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가 긴장을 조성한 행위다라고 인종의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전적인 차원에서의 압박 메시지가 아닐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국군의 날 처음 공개된 우리군의 미사일 현무5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탄두중량 8톤의 현무5가 폭발력 900톤에 달하는 자신들의 방사포 한 대 성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랑이라고 꺼내들고 그 누구의 정권 총말을 운운할 수가 있었겠는가. 핵 보유국 앞에서 절망스러운 처사가 아닐 수 없으며. 국방부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군의 확고한 능력에 대한 초조함과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은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언급한 위협에 대해 필요한 대비 조치를 하고 있고 그 의도와 실제 가능성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준비한 MBN 기획 매듭과 맺음 무수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숙제, 1923년 발생한 조선인 학살을 파헤치는 일본 시민운동가 얘기입니다. 관동 대지진 직후 조선인이 운물에 독을 탔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됐지만 누가 얼마나 희생됐는지 제대로 알려진 바도 없고 한국조차 잊고 살다시피 하지만 이 일본인만은 50년 넘게 진실을 쫓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강재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에 평생을 바친 시민운동사 야마모토 씨가 옛 조선 소터를 둘러보며 100년 전 학살 현장을 설명합니다. 100년 전이 조선인이 100인 정도 働いていた. 그 당시의 証言이 남아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시절 관동대지진 당시 어린이들이 학살을 봤다는 내용을 글로 접하면서 진실규명 활동에 나섰습니다. 야마모토 씨는 직접 찾아낸 자료를 하나하나 꺼내보이며 당시 조선인에 대한 허황된 소문이 실제했다고 말합니다. 네, 爆弾 持ってきたりとか, 이런な悪いことをしてるから, 全国の, これは全国の 東京では もう 戒厳令を引いたと.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구보야마무지는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의 추도비가 있는 장소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학살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그 충격을 잊지 못한 어느 일본인에 의해 지어졌는데요. 약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같은 움직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1주년 추념식에 희생자를 추도하는 발길이 이어졌지만 학살을 공식 인정하고 있지 않은 일본 정부 측 인사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극히 일부 야당 의원들만 억울한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101년 동안 풀리지 않은 진실을 향한 외침은 일본 현지에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약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관동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문제를 현장 취재한 외교안보팀 강재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 기자, 우선 조선인 학살 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1923년 당시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희생자가 무려 6,661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만 일본 현지에서 조사한 내용은 아닌 만큼 추정치일 뿐이며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2년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조선인 학살 희생자 수집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역시 일본 측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가기록원 자료에는 251명의 사망자 명단만 보관돼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정확한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는 민간 차원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당시를 기억하는 인물의 증언이나 일기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모으는 방식인데요. 저희 MBN 취재진도 한국인 사망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 문서가 도쿄도 위령당 안에 존재한다는 내용을 듣고 이를 열람하고자 요청했지만 네.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의 조선인 학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뭡니까? 일본 정부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정부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기록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 건데요. 앞서 제가 직접 올해 추도식에도 다녀왔었는데 일부 일본 국회 측 야당 의원들만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喉元に刺さったトゲみたいな、まあそういう言い方を私は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喉元に刺さったトゲを抜いてですね、真の民族和解、そしてその日韓韓日関係のその友好の発展。 그러면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뭡니까? 무엇보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고 진상 규명에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태도를 이 모르쇠라고 비판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현실입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 내용을 담은 간토대학살 특별법이 발의된 적 있었지만 무관심 속에 국회를 계류하던 중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금 발의됐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간토대학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그러한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회 내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잊고 용서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짚어볼 거는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재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 말 소멸된다는 안내 꽤 받으셨죠. 코로나 기간 연장됐던 마일리지 기한이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일리지로 항공권 사는 건 아예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쇼핑몰도 품절로 살 게 없습니다.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마무리로 안 쓴 마일리지가 1조 원에 달한다는데 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이현욱 씨. 지난해 아시아나 항공의 7천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됐고 올해도 2만 마일리지가 사라질 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소멸 얘기 듣고 항공권 예약을 해보려고 했으나 급하게 접속을 해봤더니 올해 안에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날짜 선택이 없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는 지난 2008년부터 10년 유효기간이 생겼고 코로나 기간 3년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소멸 예정 마일리지가 급증했는데 문제는 이게 쓰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올해 안에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쇼핑몰 상품들은 모조리 품절돼 살 수가 없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마일리지가 한꺼번에 소멸되다 보니 마일샵 이용 수요도 증가해 품절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판매 품목과 수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고객들이 가진 아시아나 항공 유효 마일리지는 현재 9,700억 원에 달하는데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마무리된다면 대한항공으로 이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1대1로 바뀔지는 논란이 있어 고객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신고 건수 중 절반 이상이 집값을 올리려는 집값 담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가를 높이려고 일부러 다 가격을 높여서 집을 내놓고 최고가로 허위 거래 신고를 했다가 취소하는 식입니다. 누군가 매물을 싸게 내놓으면 아파트 주민들이 항의해 거둬들이게 됐죠.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집값을 담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서초구의 단지입니다. 입주민 A씨는 입주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석 달에 걸쳐 공인중개사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가격이 낮으면 항의해 매물을 내리게 했습니다. 한 1, 2천 정도는 또 애들 쳐줄 때가 있잖아요. 네. 바로 그대로 너 유지해라. 천도 떨어뜨리지 마. 지난 5년간 접수된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중 절반인 3,200여 건이 집값 담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8 공급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세가 도드라지자 국토교통부가 전수조사에 나섰고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300여 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습니다. 호가를 띄우려고 허위로 최고가 거래를 신고하고 이를 추종한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집값이 얼마에 신고가 됐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호가가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을 우상향하는 것처럼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또 엄마 돈으로 21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편법 증여도 드러났습니다. 이상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전역으로 전수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전이 양쪽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상인 MBK 파트너스가 지분 공개 매수 가격을 고려아연과 똑같은 주당 83만 원으로 다시 높였거든요. 지금 산업부에서 고려아연이 보유한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할지 안 할지 판단 중인데 이 결정에 따라 한쪽에 더 유리하게 되는 만큼 그 결정이 주목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에 나선 MBK 파트너스와 영풍이 공개 매수 가격을 주당 75만 원에서 8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자사주를 사들이겠다며 제시한 가격과 동일합니다. MBK 연합의 지분을 팔면 22% 양도세를 내면 되지만 고려아연에 넘기면 일반적으로는 15.4%의 배당세를 내고 일부 구간에서만 이를 초과할 수 있어 주주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양쪽의 고려아연 경영권 쟁탈전이 본격화된 건 지난달 13일. 선제 공격에 나선 MBK 영풍연합은 주당 66만 원 공개 매수를 제시했고 이후 75만 원을 불렀습니다. 고려아연은 83만 원을 부르며 맞섰습니다. 양쪽이 쩐의 전쟁을 벌이는 사이 55만 6천 원이었던 주가는 77만 6천 원까지 크게 뛰었습니다. MBK 파트너스 같은 사모펀드사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촉발된 주가 급등에 시장 질서가 교란되고 개미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옵니다. 경영권 확보에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면 정작 경영권을 얻고 나서 큰 후유증을 앓을 수 있습니다. 성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에 MBK는 지배구조를 바로 세워 기업 가치를 회복시키겠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조만간 1조 5천억 원 현금 여유를 바탕으로 공개 매수가를 더 높일 수 있어 경영권 분쟁 2차전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유해 물질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세를 펴고 있죠.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던 업체들도 전국 곳곳에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덕에 산간 지역까지도 내일 배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늘고 있죠. 산 넘고 물 건너가는 배송 현장에 정예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불구불한 비포장 산길을 따라 배송 차량이 한참을 올라갑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도착한 곳은 해발 800m에 있는 산골 마을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단 26가구만이 살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올해부터 이곳에서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24시간 내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필품을 사러 1시간씩 걸려 마트에 다녀오던 주민들은 이제 클릭 몇 번이면 충분하다며 한바구음을 짓습니다. 일주일 이상도 걸리고 있는데 여기 오지라. 전날 주문하면 바로 그 이튿날 바로 배송이 돼요. 여기까지. 이거 우리는 어찌 보면 꿈같은 얘기야 지금. 온라인 쇼핑 업체가 택배 불모지였던 도서상간 지역까지 물류센터를 확충하면서 빠른 배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마을에는 일주일에 5번 이상 정도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날 도착하기 때문에 엄청 반겨주시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국내 물류센터 건설 계획을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일 가운데 온라인 점유율 1위 업체 등은 편리함과 신속성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물류센터를 대폭 늘리며 지역 고용 창출에 나서는가 하면 AI나 로봇을 대거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커머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지 1년여 만에 누적 결제 금액 2조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국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의 대응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한국이 오는 2026년부터 미국에 낼 주한미군의 분담금으로 전년보다 8.3% 증가한 1조 5천여억 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기존의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춰서 분담금을 늘리기로 한 만큼 정부는 급진적인 증액을 막았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문제는 트럼프입니다. 한국에 어떤 방위비 청구서를 보낼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한미 양국이 8차례의 협상 끝에 제12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어제 타결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타결한 협정 첫해 분담금 총액은 총 1조 5,192억 원으로 전 협정 종료 연도 금액에 비해 8.3% 증가했습니다. 이전 협상의 경우 2014년에는 5.8%, 2019년에는 8.2%, 2021년에는 13.9%가 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한미 연합방위 태세 강화에 대한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또 협정에서는 분담금 연간 증가율 기준을 평균 5%대의 국방비 증가율 대신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5배 이상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면 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는 행정협정이어서 언제든 재협상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리더십을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한미연합훈련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한국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은 사실입니다. 방위비 협정이 최종 발효되기 위해 한국은 국회 비준 동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KT 위즈를 만나게 된 LG 트윈스. 내일 1차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가졌습니다. 두산을 꺾고 올라온 KT의 기세가 대단하지만요. 일주일 푹 쉰 LG 선수들의 체력, 자신감도 넘쳐 보였는데요. 그 힘찬 움직임, 오늘의 장면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꽤 더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25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단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교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충청과 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40mm, 광주, 전남과 경남 지역에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지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동쪽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 춘천은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강원 내륙 지역으로는 서리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체로 15도 안팎까지 떨어져 하루 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으로는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한글날인 수요일부터는 전국이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